이번 시간에는 서버 모터 사용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아두이노를 공부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하나는 센싱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걸 했습니다. 이 센싱 하는 거는 뭐 조도 센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센서가 있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센서는 아두이노한테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어떤 외부의 변화하는 값을 체크하는 거라면 액추에이터는 외부에다가 어떤 결과를 그 보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피에조부죠. LED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액추에이터인데 사실 액추에이터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는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서버모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모터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버모터를 어떻게 작동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버모터를 활용한 가변 저항을 이용한 서버모터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모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리가 공부할 아두이노 계열에서는 모터의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서버모터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양한 모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모터가 가장 일반적인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그냥 전기를 인가하면은 그냥 계속 도는 거죠. 이런 모터를 DC 모터라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사이즈 모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 이거보다 더 작은 모터가 들어있는데 그게 막 움직이면서 진동 효과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서브 모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서브 모터예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 서브 모터는 이런 식으로 옆에 어떤 부품을 붙여서 작동을 시키는 게 서브 모터죠. 그 다음에 모터 중에는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스태핑 모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DC 모터는 그냥 전기를 인가하면 회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인가하면 계속 도는 거죠. 똑같은 속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 펌프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선풍기 같은 게 다 이런 DC 모터 또는 AC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일정한 시간으로 도는 것들. 여기에 DC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DC가 우리 그 일반적인 건전지 전기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 있는 건전지 전기. 그런 거 이제 DC라고 하고요. AC라고 하는 거는 교류전류라고 해서 그 우리 그 집에 있는 선풍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AC죠. 그 집에 쓰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 선을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죠. 전선을 꽂을 때. 그래서 이런 힘을 발휘하는 부분에 쓰는 게 바로 DC 모터. 그 다음에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기어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어박스가 들어있어서 이 기어박스를 이 DC 모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정교하게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 모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 회전수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거는 안에 모터 내부에서 돌릴 때 그 축 자체를 스태핑이 하나씩 돌리게 해줍니다. 기어박스가 하나하나. 그래서 아주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죠. 스태핑 모터는.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DC 모터는 주로 회전력을 얻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모터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회전력을 제어하기가 힘들고 일반적으로 아주 정교한 회전력은 스태핑 모터로 하게 되는데 스태핑 모터는 내부에서 전기가 통할 때마다 한 스텝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모터는 기어박스가 있어서 이 움직임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가 있죠. 이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텝씩 정교하게 돌릴 수는 있지만 큰 힘을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정교한 제어를 위해서 서브 모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서브 모터는 그 요 회전하는 축을 원하는 각도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터고요. 기본적으로 이 서브 모터는 0에서 180도 사이를 설정할 수가 있고 360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는 안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 그래서 서버 모터, DC 모터, 스테퍼 모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 서버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모터의 작동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모터 하나에다가
지금 아주 단순한 이런 회로를 하나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실행을 하면서 서버 모터가 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버 모터에다가 그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핀을 보시면 그 서버 모터에서 나오는 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요. 그선 중에 검은 선은 그라운드 쪽에 꽂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가 있죠. 그라운드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노란 선은 디지털 핀 9번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5V 전기를 공급하는 선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모터는 세 가지 선이 들어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쓸수 있는 거죠. 보시면 전선이 하나는 5V를 내보내는 플러스 전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마이너스 전선이죠. 이 서버 모터에서 가장 핵심은 이 녀석이 움직일 때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밀한 제어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핀 9번이 역할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모터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 전기를 인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버 모터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할수 있는 거를 어떻게 짤수 있는지 프로그램 한번 보죠. 서브 모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브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서브 모터를 쓸수 있는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 프로그램에 보면은 스케치 메뉴에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부분에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를 선택해줘야 우리가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버를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헤더에 include server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server.header라는 파일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서버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거가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은 이렇게 읽어온 건데, 요 서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서버.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서버라는 클래스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두이노는 C하고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가 제공한 라이브러리인 서버 라이브러리에 있는 서버 클래스를 갖다 써줘야 됩니다. 즉,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인 서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 요 C++ 언어에 대한 내용은 그 다른 강좌, 그 프로그램을 설명한 다른 강좌를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서버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서버 클래스를 갖다 놓고 그거에 맞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죠. my 서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이 서버의 각도를 조정하기 위한 위치를 조정하는 포스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서버 모터를 쓰려면 가장 먼저 셋업에서 그 my 서버, 즉 서버라는 클래스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초기화하는 코드는 attach라는 메소드에다가 attach라는 함수 그 메소드에다가 요 구라는 그 서버에 디지털 핀 연결되어 있는 그 디지털 핀 번호를 연결해 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 안에서 그 아까 전기를 인가했을 때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거, 그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for 반복문이 들어있죠. 그래서 0부터 120이 되기까지 포스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요 문장하고 똑같은 거죠. 플러스 플러스 포스라는 문장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라는 뜻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부터 129까지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0번이 반복되겠네요. 119까지. 그래서 my 서버에다가 써라. 뭘 쓰냐면 포스를. 이 포스는 이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각도를 말하는 거죠. 서버 모터가 회전할 각도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0부터 190, 119까지 값이 써지겠죠. 그리고 각각 1000분의 15초만큼 그 딜레이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0.15초
0.01초만큼 어떤 딜레이가 발생하면서 모터가 계속 돌겠네요. 보면은 0부터 119까지 모터가 쭉 돌았던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실행시켜 가지고 전기를 인가하면은 0부터 119까지 딜레이 15를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프를 가지고 지금 작동을 하는 거죠. 마이 서버 어태치, 아까 서버 모터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태치에 9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래서 서버 모터 클래스가 제공한 어태치는 서버 모터를 제어하고자 하는 핀 번호를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서버 모터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서버 모터 타입은 선이 3개가 나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디지털 핀. 이 어태치에 그 디지털 제어하고자 하는 디지털 핀 번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버 모터를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은 서버 모터가 제공하는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다가 서버 모터의 회전수를 넣어주면 그 회전수만큼 서버 모터가 각도를 설정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라이트라는 함수에다가 그 회전하고자 하는 각도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0부터 120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요 서브 모터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 디지털 핀 9번을 가지고. 이 마이 서버 라이트에다가 각도 움직이는 걸 적어주면은 그 적어준 각도만큼 서브 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디지털 핀 9번에다가 연결해서 이 서브 모터를 0에서 120도 각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버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핀을 가지고 정교하게 각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서버 모터를 실제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버라는 클래스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던 거. 그리고 서버라는 클래스가 제공하는 초기화 함수. 어태치라는 초기화 함수, 그 다음에 실제 이 각도를 움직이는 서버 클래스가 제공하는 라이트라는 함수,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서버 모터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매우 단순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마자 계속해서 0에서 120도 사이에서 서버 모터가 그 딜레이 타임 15로 계속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 말고 이 가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제품이 이제 가변 저항인데요. 안에 스위치가 달린 거죠. 우리 볼륨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라디오 볼륨 스위치. 그리고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주면은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 출력되는 저항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큰 타입도 있고 이런 조그만 타입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돌려주면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다리가 세 개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서 이 가변 저항 돌리는 거에 따라서 즉 여기에 요 회전수에 따라서 서버 모터가 작동 움직이게 바꿔주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서버 모터와 그 다음에 가변 저항기가 필요합니다. 가변 저항은 여기 보시는 이렇게 다리가 세 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세 개의 다리는 각각 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출력 전압, 그리고 5볼트, 전기 인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볼트하고 그라운드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은 이 가변 저항이 실제 움직일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그 출력 전압이 저항이 셀 경우에 출력 전압이 작아지겠죠. 저항이 약할 경우에 출력 전압이 세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돌릴 때마다 출력 전압의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돌리는 가운데 이 출력 전압 값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브 모터에서 공부했던 이 서브 모터 제어하는 디지털 핀하고를 매핑 시켜주면, 이거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서브 모터의 각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를 한번 보죠. 서브 모터와 가변 저항이 하나씩 필요하고요. 회로 구성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회로 구성을 보시면 가변 저항 하나에 서브 모터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서브 모터가 똑같이 있고요. 서브 모터에 연결하는 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지금 디지털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핀 9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서브 모터에 디지털 핀 9번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모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두 선을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가변 저항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가변 저항을 달았고, 이 가변 저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리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그라운드를, 한쪽 다리는 5볼트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 이 노란 선은 여기 보시는 디지털 핀, 그 아날로그 핀에 연결했죠. A0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각도를 움직일 때마다 이 노란색 핀에서 이 출력 전압이 생기는데, 그 출력 전압의 변화폭을 감지해서 이 모터를 돌리는 게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서브 모터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게 하나 있죠. 뭐냐면 서브 모터를 제어하려면 서버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 서버 라이브러리는 include server.header 해가지고 추가할 수가 있죠. 이렇게 include server.header를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서버라고 하는 걸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를 쓰기 위해서 어태치 갖고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my 서버라고 하는 그 서버 모터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9번 핀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루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딱두 문장만 실행이 계속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서버에다가 어떤 값을 쓸 건데 무슨 값을 쓰냐면 아날로그 A0 핀의 값을 쓰는 거죠. 이 아날로그 A0는 0부터 1023까지 값이 변하겠죠. 아날로그 핀은 2의 10승만큼 값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출력되는 값이 0에서 102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 맵 함수가 있죠. 맵핑한 함수가 0에서 120 사이로 바꿔줍니다. 이 바꿔준 거를 라이 서버에다가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0에서 120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서버 모터가 저항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변 저항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원을 한번 인가해 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쭉 인가해 보면, 이렇게 전원을 인가하고 실행을 시키면 얘가 가변 저항 값을 읽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가변 저항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에 있는 가변 저항 값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 서버 모터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가변 저항을 줄이거나 넓히거나에 따라서 돌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자, 지금 가변 저항을 통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서버 모터는 사실 우리 로봇 만드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관절을 여기 보시는 이런 서버 모터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모터가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처리를 할때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게 핵심이죠. 로봇을 만들 때. 그래서 관절마다 이런 모터, 서브 모터가 다 있어서 요게 이제 정밀하게 움직이면 사람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로봇팔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보행하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각도 설정하는 걸 바탕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각도 설정하는 걸 응용하면은 재미난 걸 많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센서 같은 걸 연결하면 센서 값에 따라서 모터 값을 변경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을 걷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이 자동으로 걷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조도 센서를 하나 달아서 이걸 창문 앞에다 놔두면 조도 센서의 센싱 값이 변하겠죠. 일정 수준 이상 센싱 값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 모터를 움직여서 창문을 닫, 커튼을 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커튼이 열리겠죠. 반대로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조도 센서의 값이 일정 수준 어두워지면 얘가 반대로 돌아서 커튼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센서하고 모터를, 서브 모터를 잘 연결시키면 좀 재미난, 일상에서 쓸수 있는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초음파 센서, 조도 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 그 다음에 버튼,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재미난 동작을 하는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브 모터 하나만 연결하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개, 세개 연결하는 걸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브 모터를 두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핀만 바꿔줘서 그 디지털 핀으로 서버 클래스를 초기화시켜서 서버.라이트 해가지고 작성해주면 작동을 할 겁니다. 이 서버 모터 나오는 부분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제공되는 전기는 상당히 작은 전력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모터들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그 전기를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이 모터는 기본적으로 전기 소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큰 모터를 아두이노에다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이 회로가 타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용량이 큰 모터를 연결할 때는 이러한 중간에 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아두이노가 공급하지 못하는 큰 용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전력 공급하는 선이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거를 갖다가 트랜지스터가 증폭해서 큰 용량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제어할 때는 이러한 외부 전력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두이노에다가 용량이 큰 모터를 잘못 연결하면 아두이노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용량 크고 복잡한 기능을 할 때는 이러한 그 외부에 모터 쉴드 같은 것들을 갖다 연결시켜갖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핵심 내용은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서버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자세히 한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을 익히면 우리는 서버 모터 가지고 정밀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접목시켜서 이런 그 머릿속에 상상한 어떤 것들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구현하다가 확장이 필요하거나 어떤 응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두이노 사이트, 그리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소스를 확인하시면 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더 흥미있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